스페인 통합에 성공한 카톨릭 왕조가 교회 건설에만 심수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스페인을 통합한 이사벨 1세 여왕과 페르난도 왕의 예손자인 카를로스 1세가 세운 왕립병원인데요. 그는 중앙집권화를 통해 왕권을 강화했고 후에는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5세로 즉위해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드넓은 땅을 다스려 그의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 불렸다는데요. 아직도 병원에는 카를로스 2세의 동상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산후안데 디오스 바실리카 교회인데요. 스페인의 마지막 이슬람 세력이 피난처에 이토록 화려한 교회들이 세워진 모습은 카톨릭 왕조가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 탄압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페인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이슬람 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슬람의 마지막 성수였던 그라나다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혼재하는 스페인에서 가장 자유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